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부가 광복절을 제정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복회와 야권에서 건국절 추진을 문제 삼으며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유의 광복절 경축식 파행을 예고하고 놓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지금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자기가 밀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이 독립기념관장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되지 않고 김영석 교수가 됐다.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그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찬 보고 자기 죽마고 57년 직위인 이철우 교수에 대해서 친구인데 그 아버지인 이 이종찬에 대해서도 아버지라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이 아버지 물이 되는 이종찬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뒤통수를 쳤다. 또 이 이철우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 무시하고 완전히 자기 아버지 편을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뭔가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념은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친구 그리고 그 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하자면 이 김구 손자입니다. 정손자. 김구 정손자인 김진 씨를 광복회 회장으로 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광복회 부회장인데, 지금 이 부회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후보로 올라온 지금 이 김구 손자인 김진 부회장이 이 심사 과정에서 친분이 있다 하는 이유로 이제 제척이 됐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조치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김 관장이 임명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광복회가 독립기관장이라는 자리는 독립운동가의 유족만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독립운동가들의 또 다른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비판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주쪽으로 쫙 갈라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와 야 정도가 아니라 좌우 여야 그리고 보수 진보 뭐 이런 게 지금 적대적인 전쟁 관계처럼 이렇게 탄핵을 하겠다. 이 특검을 통해서 또는 이 관련 법안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광복회까지 가담을 하고 있다. 이 광복회는 그날부터 지금 이 정부 쪽과 그리고 이 보수 우파 쪽에 인사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또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핵심 좌파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그 앞에는 김원웅이 지금 광복회를 하면서 온갖 반일몰이를 하면서 공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이 표창 뭐 상장 뭐 이런 것을 남발하면서 거기에 아부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역시 이종찬도 과거에 정치를 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한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광복회와 야당은 뉴라이트라고 하면서 이 김관장 임명부터가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독립관장이 과거에 뭔가 일제 식민시대 관련된 발언들 거기에 관해서도 일친일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마구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복회와 야당은 뉴라이트 관장 임명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광복회가 김 관장의 사상과 건국절 추진을 문제 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실제로는 자신들이 독립기념관장으로 밀던 인사가 탈락하자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광복절에 정부의 공식 경축식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별도로 열고 광복회 등의 별도 행사는 서울 효창구장에서 열리는 이 두 쪽 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 있습니다. 사실상 심리적으로. 이재명 같은 자를 지지하고 이런 자들이 그 옆에 지금 최재형이라고 하는 친부 목사가 붙어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고 이재명은 자기가 감옥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여기 보면 나라가 두 쪽 세 쪽 쫙 갈라지가 있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이 자기 정체성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마구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종찬 회장은 광복회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종찬 회장에게 건국절 추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종찬은 정부가 그런 생각이라면 독립기념관장 인사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식적인 행동이 있어야 우리가 정부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속내가 딱 드러납니다. 인사를 철회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진짜 이
그 인사에 개입하려고 자 광복절 행사까지 이거를 볼모로 삼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노역이고 그야말로 추태를 부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발단은 독립균형관장 선출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인사철회라는 공식적인 행동을 취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독립균형관장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광복회는 독립균형관장으로 백범 김구의 장손자인 김진씨 이 광복회 부회장입니다. 지금 75살입니다. 자 이종찬 회장은 후보로 올라온 김진 부회장 심사 과정에서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채측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불법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장 이종찬 회장은 이 우원식 의장에게 국회의장은 삼부요인이자 입법부의 수장인데 자칫 국가 행사에 나가지 않으면 정당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오해가 있다. 광복절 경주식에 참석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보고는 참석해라. 또 우원식은 그런 광복회장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대담을 나눴다. 이거부터가 뭔가 이 좌파 세력들 간에 지금 이 좌익 세력들 간에 결집을 하고 있는 새 과실을 하고 있는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가지 않으면서 우원식 보고는 가라. 이렇게 자칫 이게 책임이 전부 광복회장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으니까 교묘하게 정치적 술수를 쓰면서 지금 우원식 보고는 참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원식이 이종찬을 만나서 면담한다는 것도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광복회와 야당에서 친일파 또는 뉴라이트라고 공격받고 있는 이 김형석 관장 오늘 어제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에 반박을 했습니다. 자 건국절 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948년 정부 수립보다 1945년 해방이 더 중요하다.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 시민운동을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자 광복회와 야권이 여러모리로 만년사장식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절대 자 여기 관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립균형관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만년사장 계속 공격해가지고 자 인사청문회 보면은 지난번에도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하고 공격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했듯이 지금도 그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한 자리에 거기다가 인사권을 도전해가지고 빨리 그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종찬이야말로 그야말로 반국가적인 행태가 아닐까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된 일본 식민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에 강제 편입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송기정 선수가 일본 국적이 돼서 올림픽에 일본 대표로 참가했고 당시 우리 국민이 일본 여권으로 세계를 여행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부정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강연을 했는데 요걸 빌미를 삼아가지고 터집 삼아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 지금 부당하게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도전과 도발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 형식적으로는 뭐 이게 뉴라이트다 인사다 이런데 자 뉴라이트는 괜찮고 극좌하면 안 되는 건가 정말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극좌들이 완전히 나라를 뒤엎으려고 자 그래서 지금 준동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재명과 같은 범법자들과 조국과 같은 감옥에 가야 할 자들 다 이런 세력들이 결탁해가지고 나를 뒤엎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종찬이라고 하는 자가 전면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종찬은 과거에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민정당의 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나중에 또 김대중 정부에 가서는 안기부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왔다 갔다 자기 정체성 정말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 놔놓고 지금 다시 와서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노역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57년 동안 자 윤석열 대통령과 초등학교 대학까지 뚝 종창을 이어왔던 이철우 교수 그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를 편애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자 뭔가 조치를 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철우 교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자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본인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자, 대통령이 바로 잡아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대통령의 이 대한민국의 기조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분명히 밝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을 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 오랫동안 친구는 그동안 이 자기 아버지를 윤석열 대통령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가족끼리 교류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자기 아버지 편을 들어가지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 광복절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복절은 따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다 하는데 그 광복절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종찬을 비롯해서 이 좌익에 있는 사람들은 1919년 4월 11일이 임시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법통이고 그걸 기준을 삼아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됐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유엔으로부터도 거기 합법정부를 인정받았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919년 3.1 운동 그 정도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렇게 정도성을 1948년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이승만이 이 나라를 일으켰기 때문에 북한을 배제하고 그래서 그걸 부정하고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른바 보수 우파 진영의 대통령들을 전부 다 친일파로 몰아가려고 한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준동을 부리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반대한민국 세력들에 대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